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머머, 오늘 뭔가 토론토하니까 되게 안정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올로드샵인데요. 집에 굉장히 많은 택배 주머니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 다 꺼내가지고 이 옷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색상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올로드샵을 했단 말이에요. 대박템들이 계속 나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올로드샵 출발! 빵! 아니, 얼마 전에 신니랑 경선이를 만났는데 둘 다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드 리퀴드. 그래서 리퀴드가 뭐냐, 토너냐 이랬더니 약간 앰플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만져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완전 에센스? 물 토너인데 좀 점도 있는 그거보다는 더 에센스로 봐야 할 것만 같은. 아니, 닥자가 제가 솔직히 처음에 광고를 진짜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와, 마케팅비 장난 아니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닥자는 마케팅 비용 엄청나게 쓸 만큼 제품에도 자신이 있었나 뭔가? 이런 생각? 제품 너무 잘해. 이게 그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올로드샵 이거 준비하면서 사서 써야겠다 했는데, 이게 어젠가 엊그젠가 바로 시딩 택배가 온 거예요. 와, 이거 좋다. 이게 약간 토너 단계에서 너무 가볍게 쓰면 가을 겨울에는 아무리 세럼이랑 크림 또 비싼 거 써도 건조함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너 단계를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줘보세요. 토너만 해도 세럼을 쌓고 크림을 쌓았을 때도 속건조가 확 잡힙니다. 와, 이거 경선이가 속건조 진짜 완전 잡힌다 그러더니 진짜네. 이거 해보면 딱 알아요. 시간 지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악건성, 수부지, 트러블 피부 일단 도전해보세요. 얘가 세라마이딘 성분일 텐데 웬만한 분들 다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지금 뭐가 났어요. 한 19주 며칠 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제가 스킨케어를 닥자 라인으로 다 써보려고 해요. 세라마이딘 세럼을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만져봤는데 질감이 완전 제 스타일. 얘도 완전 쫀득이더라고요. 이 노란 라인 미쳤다. 여러분, 트러블 있으신 분들 솔직히 여드름 라인 이러면서 따로 구분은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 라인으로 쓰면 오히려 수분이 너무 날아가가지고 건조하게 좁쌀 여드름이나 그런 거 더 엄청나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을 겨울에는 이 세라마이딘 라인에서 되게 보습감 촉촉하게 쓰는 거 꼭 섞어주셔야 됩니다. 이야씨,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홀리카홀리카만큼 좋은데요. 건조해서 하품했어. 그 다음에는 닥자의 세라마이딘 크림입니다. 이것도 질감이 되게 괜찮은데 이게 아마 유방암 캠페인 하는 그 빨간 리본일 거예요. 닥터자르트가 이거 에스티로더에서도 보셨을 텐데 그 같은 회사에 그렇게 계열로 들어갔어요. 와, 그렇지. 여러분 이런 질감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 얘네 이런 거 써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보습이 돼요. 손가락 하나로 발라야 돼. 가을 겨울에 필요한 건 수분 세럼에서 깔아주고 보습이 중요합니다. 뭐냐? 보습이 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도 이불 안 덮고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취향이 그런 거라서 그렇게 안 덮고 자도 감기 걸리지 않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불 안 덮고 겨울에 추운데 자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감기가 걸릴 수 있고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덮듯이 가을 겨울에는 이 보습크림이 이불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야 몸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그 이불의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최대한 덮어주는 겁니다. 전 보습을 진짜 미친듯이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 메이크업 밀리지 않냐고요? Nope.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만약에 난 도저히 해도 밀린다 하시는 분들은 쿠션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가면서 사용하는. 다음은 제가 애정하는 에크멀. 라뮤꺼 언니와 무관하게 에크멀의 제품력과 어떤 브랜드 철학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런 브랜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브랜드라 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남들이 쉽게 뛰어들지 않는 분야를 꽉 잡고자 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에크멀에서 요 노모어 라인의 베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언니가 보내주셨는데 보동보동 라인이 있고 반당반당 라인이 있어요. 되게 라뮤꺼 언니 말투 아닙니까? 여러분, 피부가 보동보동하죠? 피부를 반당반당하게 만들어줄게요. 패키지도 너무 깔끔하고. 세상에, 보동보동은 무광이고요. 반당반당은 유광이에요. 구분을 해놓으셨네. 와, 이거 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꼬다리에서 나오는 거 봐봐요. 너무 깔끔해. 이게 반당반당. 얼굴에 글로시하게 광내주는 거.
요게 보동보동. 아무래도 모공을 조금 채워주면서도 피부를 보송보송하게 해주는 그런 건것 같은데, 또 너무 매트하게 보송보송 해버리면 저 같은 사람들은 피부가 힘들어 하거든요. 더 매트해지고. 그래서 보송이 아닌 살짝 보동거리는 그 느낌을 살려서 보동보동이라고 표현을 한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제 스타일에 반당반당을 발라볼게요. 아, 너무 많이 안 써도 되겠다. 좀 많이 발랐네요. 아하, 제가 원래 뭐든지 좀 많이 발라서 밀착시키는 스타일인데 얘는 적게 써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부들부들하게 발리고 있는데도 저 같은 피부에 이렇게 토너 베이스를 많이 바르면은 붉은 홍조하고 부옇게 떠오르면서 되게 분리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뭔데 안 밀려요? 제가 봤던 그 백화점에 어떤 톤업도 다 밀리고 다 난리쳤는데 샤넬 영상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뭔데 이렇게 허염면서 붙어? 자, 그러면 소량의 보동보동. 하, 이게 이렇게 진짜 적은 양을 발라야 되는구나. 정말 쬐끔 묻혀가지고 내가 보동보동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만? 이 정도 톤업이면 저도 평소에 쓰겠어요. 인정이다. 저 이제 누가 톤업 크림 추천해달라 그러면 조금 뽀송하려면 보동보동, 글로시 하면서 톤업 되려면 반당반당 그거 쓰라고 이제 할래요. 완전 둘 다 강추. 노모어 쿠션까지 한번 써볼게요. 엄청 기대돼. 비타풀 색상하고 누디풀 색상이거든요. 여러분, 촬영 장소를 옮겼습니다. 안마기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요. 그 소리가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피부 좀 보세요. 지금 세팅 다 옮기고 하는데 한 30분쯤 걸렸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토너 베이스를 바르고 나면은 굉장히 얼굴이 땡기고 건조해지고 모공 사이에 끼고 저는 난리가 나는 피부예요. 근데 여기 보동보동 쪽도 괜찮고 반당반당 쪽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제 얼굴에서 홍조에서 허옇게 떠올랐잖아요. 톤업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었나 봐요. 저는 톤업 베이스에 선입견이 깨졌어요. 지금 말투 조금 느끼했던 것 같은데 진심이어서. 아무튼 쿠션 가볼게요. 요렇게 리필 퍼프를 하나 깔끔하게 비닐 포장을 해서 넣고 로고를 요 앞에만 넣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여기 넣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로고를 만들어서 넣을까 말 이런 것 같은데 과감한 깔끔함이 보이고요. 두께감은 좀 있는 편이고요. 퍼프 질감은 그렇게 쿠션감이 느껴지는 폭신폭신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찝찝거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 되게 싼 스펀지 같은 느낌은 안 나면서 괜찮은 정도? 이렇게 컨실러, 밑에 쿠션. 밑에가 비타풀, 위에가 누디풀 색상입니다. 되게 잘 묻어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푹푹 눌러서 많이 묻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기대됩니다. 되게 폭삭폭삭거리면서 올라가는 스타일이다. 되게 시원한 쿨링감까지는 아닌데 그런 청량한 느낌이 들고요. 밀착이 짜박짜박 되는 그런 질감이에요. 그리고 톤업 베이스를 발라놨는데 거기에서 방해되는 느낌은 들지 않고 이 둘의 베이스끼리의 조합을 신경을 좀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 쪽에 양을 정말 적게 묻히는 게 이 쿠션을 예쁘게 쓰는 방법이겠어요. 요즘 쿠션을 썼을 때 제가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면서 코에 이렇게 각질들이나 뭉침 현상들이 꽤 많이 생겨요. 이거는 1차적으로 커버를 했을 때 그런 몽글몽글 뭉친 현상 1도 없네. 진짜 이거는 아는 사이라서 그렇게 말하나 보다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카메라도 가장 제가 가진 것 중에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카메라 꺼냈거든요. 밀착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돼요. 만졌을 때는 그 매트한 라인보다는 촉촉 밀착 라인이라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디풀 색상 가볼게요. 일단은 가까이에서 색상 테스트했을 땐 노란기가 보였는데 사실 실제로는 올리브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확실히 저는 22호 피부톤으로서 나중에 화사함을 유지를 위해서 보통 21호를 써요. 근데 처음엔 좀 어둡다 했는데 펼치고 나니까 안 그런데? 제가 너무 좋은 맛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말을 안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아씨, 진짜 좋은데? 지금 이렇게 반반의 표현을 해봤는데요. 실제로는 약간 톤 차이는 나요. 이쪽이 조금 더 차분하게, 이쪽이 조금 더 화사하게. 확실히 올리브빛이 조금 느껴지고요.
여기는 좀 화사하게 보정이 된 느낌이 느껴져요. 저는 이 두 호스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차분하고 싶다, 누디풀. 좀 평소대로 화사하고 싶다 하면은 비타풀. 자, 그럼 커버력이 더 추가되는지 볼게요. 아, 밀착이 잘 되니까 커버 추가도 그냥 팍팍 되네. 이거 제가 수많은 쿠션을 리뷰했지만 없는 질감이에요. 또 다시 새로운 질감이 나왔어요. 비타풀을 추가 커버. 요것도 역시 잘 올라가요. 제가 손이 당연히 더 많이 갈 거는 비타풀 색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컨실러가 있는데 사실 저는 다크서클에는 컨실러 별로 기대 안 하거든요. 하지만 느낌만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굳혀진 타입의 컨실러를 그렇게 즐겨 쓰지 않아요. 굳어진 컨실러 치고는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좀 화사하게 밝혀지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를 가리는 용도보다는 스펀지로 찍어서 앞에 하이라이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누디풀 색상의 컨실러. 확실히 컨실러에도 제 눈에는 되게 올리브한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보라색 다크가 이 정도로 가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 뽕뽕 뚫린 모공을 이 컨실러로 가려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자자자자 가보자 가보자. 너무 내 스타일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에서 봤을 때 모공이 100% 가려지진 않아요. 그냥 조금 매끈해 보이는 효과를 내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만족도는 몇 퍼센트이실까요? 그럼 이 쿠션을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코옆에. 아, 여러분 여기를 가려야 되는데? 역시 나는 트러블 가리는데 관심이 1도 없어. 왕 트러블은 요 정도로 가려집니다. 피부 너무 예쁘다. 기초부터 쿠션까지 조합이 예쁘다고 봐야겠죠? 오늘 그냥 이 조합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쓰셔야겠는데? 오늘 쓸 섀도우는요. 플레이 컬러이즈 뮬리 로맨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9구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정판으로 더 적게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하고 이 제품은 색상이 세 가지가 겹쳐요. 근데 이게 9구짜리고 지금 제 옷하고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을 브러쉬에 충분히 묻혀서 오늘은 색조를 좀 진하게 갈 거예요. 쌍꺼풀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색조가 많이 잘 보이려면 넓게 넓게 발라줘야 됩니다. 메이크업 열심히 했는데도 안 보이는 그 현상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 정도를 해줘야 눈을 떴을 때 그나마 느낌이 남아요. 그리고 번진 듯한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눈 밑에 조금 크게 느껴지는 사이즈의 브러쉬를 가지고 다크서클까지 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끝에는 날려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 뭉쳐서 동산이 만들어지지 않게. 오늘 로지한 색감이 그윽하게 빡 올라오려고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도 이렇게 힘있는 애로 바꿔주셔야 돼요. 눈이 잘 구겨지시는 분들 역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좀 당겨주는 느낌으로 쌍꺼풀 라인까지. 쌍꺼풀 없으신 분들은 뭐 한 1cm 정도 꼬랑지가 톡톡 이렇게 뾰족하게 잘 되도록 힘을 눌렀다가 빼주는 거예요. 눌렀다가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날렵한 모양이 납니다. 같은 색상을 언더에도 똑같이 해줘야 완전히 눈에 이 핑크뮬리 색상이 번지는 느낌이 표현이 되거든요. 뭐지? 글로글러 슈퍼라스팅 슬림 젤 펜슬 라이너 브라운 색상입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코드 마스카라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코드 브랜드에 마음을 좀 못 열고 있었거든요. 아이라이너는 지금 뭐 하면서 굉장히 무난한데 코드에 대해서 마음을 열려면 어떤 제품을 써보면 좋을까요? 아, 이제 에스쁘아가 너무 굳어가지고 차라리 이게 너무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살이 찌그러질 때에는 한 손으로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면은 끝에가 뭉툭하게 표현이 되기가 쉽기는 한데 섀도우로 처리해줄 거니까 저는 촬영하면서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과감하게 음영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제일 짙은 색상으로 아이라이너 풀어주면서 음영 저어 나갈게요. 번지지 않게 컨트롤을 하려면은 좌우로 너무 비비기보다는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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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처음에는 약간 라인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블렌딩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과감하게 언더에 지나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묻혀갖고 이렇게 갖고 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블렌딩이 안 되고 선이 생긴 데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블렌딩을 해줄 건데 약간의 오묘함을 위해서 조금 베이지한 그런 느낌 얘로 블렌딩 해줄 겁니다. 이 라인감에 살포시 살포시 지나가요.
그럼 이게 눈이 깜빡깜빡 할 때마다 그을린 듯한 느낌이 살짝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역을 넓혀 나가면 눈 뒤쪽으로 이 오묘한 느낌이 더 번지겠죠? 여러분, 이 팔레트에 펄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왼쪽에 있는 펄이 제 눈두덩이에 올렸을 때 지금 제일 나을 것 같고, 손목 쪽에 있는 펄은 더 색감이 깊어질 것 같아요. 약지에 묻혀서 펄을 톡톡 살짝살짝. 아니, 에뛰드가 옛날부터 색조에 굉장히 진심이더니 너무 잘해. 백화점 브랜드와 차이가 진짜 더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눈 앞머리에도 없으면 아쉽겠죠? 어우, 고급스러워. 토니 모리. 다 컬링력이 되게 좋다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근데 롱래쉬가 가장 잘 되는 특징을 가진 2호 익스트림 래쉬입니다. 이렇게 송충이 모양의 솔입니다. 과연 컬이 잘 될지 아시죠? 제 눈에 컬 진짜 잘안 되는 거. 오? 아, 컬링은 너무 잘 되는데 이 섬유질이 약간 요렇게 파리다리처럼 징그럽게 들러붙긴 한다. 안 무거워요. 일단 마스카라는 무거우면 처지거든요, 저 같은 눈은. 홀리카 이후로 마음에 드는 마스카라를 찾았다. 약간 이렇게 떡지는 느낌도 오히려 제 스타일이에요. 브로우는 제가 예전에도 좋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킨푸드의 초코 아이브로우 슬림 펜슬 다크 브라운입니다. 얼굴에 살짝 올라온 광을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팩트로 조금만 잡아줄게요. 콧대에 약간, 볼 쪽에 살짝. 페리페라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집 밖은 위험해라는 색상이고요.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제 예상보다 좀더 하얘요. 결국엔 또 쓰던 걸 꺼내네요. 3CE 프로 멀티 블러쉬 컬러 팔레트 소프트너. 그중에서도 요 색상을 과감하게 발라주겠습니다. 저는 좀눈 밑에 가까이, 그렇지. 전 이렇게까지 확 차분한 색을 원했어요. 저 오른쪽에는 요 베이지 색깔을 더 올려주려고요. 그러면은 베이스가 밝아가지고 블러셔가 너무 형광기 있게 올라오는 거를 노란기로 조금 눌러주게 되면서 오히려 이쪽하고 살짝 비슷해지는 마법. 4단계도 나무에 살짝 기어 올라갈 때가 있다. 투쿠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모던 색상이고요. 둥글리듯이 이렇게 브러쉬로 쓸어주고, 저는 턱뼈가 많이 안 보이는 스타일이어서 턱뼈를 따라서 그냥 한번 느낌만 넣어주고, 반대도 같은 방법으로. 오, V라인 됐어. 섰어요? 코? 좀 길어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제가 머리를 살짝 정리를 하고 립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을 뭘 할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요게 딱 보였어요. 레어카인드의 휘그 섀도우 색상. 저도 이 레어카인드의 매력을 몰랐는데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오늘 이거 룩이랑 찰떡이야. 여러분, 여기서 멈출까요? 살짝 딥을 주려고 투쿨포의 아트클래스 립 벨루어 4번 뮤즈로즈거든요? 아, 고민되네. 요 정도인데. 할까 말까 하고 안 하면 아쉽잖아요. 해도 돼. 이거 질감 너무 좋다. 제가 볼드한 귀걸이가 안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깔끔한 걸로 했어요. 옷은 W 컨셉, 귀걸이도 W 컨셉이에요. 오늘 이렇게 올로드샵 제품으로 제가 안 써본 제품들 저한테 CD 온 것들 뜯어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아, 저는 역시 이렇게 좀 핑크톤, 좀 차분하게 말린 장미톤 이런 거 했을 때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일단 스킨케어 세라마이딘 라인은 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킨케어들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토너가 비었으면 리퀴드 구매하시면 되고요. 세럼이 비었으면은 세럼, 크림이 비었으면 저 크림 그냥 아무거나 채워주셔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을 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만족감이 올라갈 만한 너무 제형도 좋고 발림도 좋고 진짜 잘 만든 제품입니다. 제가 추천을 항상 해드리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 닥자 세라마이딘 라인은 항상 들어갈 것 같아요. 닥자는 그 바이옴 그것만 짱인 줄 알았더니 저것도 너무 잘하네요. 그리고 에크멀의 토너 베이스. 쿠션도 너무 잘 만들었는데
또 너무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그냥 안 쳐다볼게요. 일부러 그냥 거기 계시고. 토너 베이스가 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겔랑 로르보다 좋나요? 이렇게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로르랑 저 친구는 완전히 달라요. 쟤는 톤업이고 로르는 완전히 수분 쪽으로 밀착시켜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둘 다 사랑할게요. 라인이 다른 거니까. 반당반당 보동보동 제가 보장합니다. 오해 말아주세요. 라뮤건이 사심 빼고 에크멀 좋아하는 브랜드 그 마음은 안 빼도 되잖아요. 오, 난 그 브랜드 좋아해요. 한 가지 더 추천. 마스카라. 뭐 시딩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마스카라 많이 써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만족시켰던 백화점 마스카라는 메이크업 포에버 엑스트라 버건트? 예전에 많이 썼지만 일본 브랜드인 슈에무라의 그 뭐 조그만한 롱래쉬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 능가하는 게 홀리카 홀리카 칫솔하고 이번에 토니모리 오늘 썼던 거. 정리도 끝났는데 여러분 이제 저의 여담 토크. 제가 이런 색깔 좀 잘 봤잖아요. 이런 거 말고 저한테 또 잘 받을 색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이렇게 추천하실 만한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막 그런 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써주시면은 제가 우리 직원분들하고 준비해가지고 도전해볼게요. 오늘 울루드샵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면서 애니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